반갑습니다. 어느 날 말이에요,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삼촌, 삶이 좀 피곤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조카가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삼촌 얼굴을 보니까 삶이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아, 이걸 내가 소재로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얼굴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때는 미의 기준이 풍만했어.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우아했어, 우아.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요염했다, 이거. 그 다음 오늘날에 와서는 얼짱. 그냥 얼굴이 짱인 여자가 인기가 이거. 이 안에도 보면은 삼국시대 때 미인들이 많이 와 있는. 여기 직장을 취직해도 말이야. 직장을 취직해도 성적이나 그의 가치관이나 애사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얼굴이 이쁘냐 아니냐 이걸 본다, 이거. 키하고 브리핑하고 뭔 상관이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 그 아까 계신 장정진 성우 있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 아니, 성우 시험 보는데 말이야. 얼굴을 왜 따지냐 말이야. 얼굴을. 어? 목소리만 이쁘면 되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정진 씨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짱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얼짱이라고, 얼짱. 에? 근데 이제 얼굴이 짱이 한 사람, 얼굴이 빵인 사람들 있죠. 그건 뭐라 그러냐? 얼빵이라고 그래, 얼빵. 얼빵. 얼짱과 얼빵을 내가 비교를 해드린다, 이거. 이게 문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만 지방에 이렇게 차를 타고 쫙 가다가 과속에 딱 걸렸다. 과속에 걸렸다. 근데 만약에 얼빵인 여자가 탁 타고 있다. 일단 뭐 아무 얘기를 안 들어. 봐주세요. 그러면 벌점에 과태료 그만 딱 하고.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훔친 차 아니냐고 물어보고. 그냥 그런데 얼짱인 여자가 과속하다가 딱 걸렸단 말이야. 그럼 봐주세요. 얘기가 없어. 아이고, 큰일 나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 난 무슨 재택이 날아가는 줄 알았네. 벌점, 과태료 이런 거 없이 일단 목숨이 중요한 거야, 목숨이. 그렇게 걱정을 해.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걸 탄단 말이야. 그럼 어떤 놈이 이렇게 더듬는 것 같다 그러면 괜히 저 10m 떨어진 얼빵한테 저 놈이 만졌죠? 저 놈이 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얼짱이 뒤에 서 있다 그러면 외로우신가 봐요. 자꾸 더듬으시면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나는 지하철을 못 타. 전부 다 나만 쳐다봐. 엘리베이터 타고도 예를 들어서 실례를 했다 그러면 왜 내 얼굴을 쳐다보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까 조카 얘기가. 내 삶은 장난이 아닌 거야. 요즘 문제점이 하나 있다 이거야. 요즘 무슨 성형수술 인터넷에 중계를 하겠다는 놈, 성형수술을 뭐 개의를 하겠다는 놈, 또 성형수술을 상품으로 내놓는다. 이건 문제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진선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그 다음에 미를 따졌다. 세 번째가 미였어. 나는 말이야, 이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 않고 쌀미를 썼으면 좋겠다 이거. 왜 미인이냐. 쌀을 만들려면 농부가 88번의 수고를 거쳐야 된다. 요즘 미인들은 88번의 칼을 대기 때문에 미인이라고. 이런 얘기. 정말로 얼굴 같은 거 따지지 않는 시대, 진짜 실력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얼굴 따질 거야? 따지지 마. 얼굴 따질 거야? 따지지 마. 얼굴 따질 거야? 그럼 나랑 결혼해. 봐봐, 따지잖아. 저렇게 따진다 이거야. 아유, 정말 나도 따져, 방청객.